반갑습니다. 초적입니다. 6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회문화인데요. 이 신문제가 전범위가 아니라서 자료분석이라고 부를 만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자료분석은 그냥 읽고 푸는 문제 말고 계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뭔가 그 안에서의 뭐 아주 복잡한 논리구조를 따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평을 좀 하자면요,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분석을 먼저 할 테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렇게 틀릴 수 있나 싶어서 처음에 선생님이 아니 이게 정답률이 맞나? 내가 다른 정답률을 보나? 해서 몇 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뭐 당연히 알겠죠. 15년 동안 이 사회문화를 강의를 했다면 어디서 틀리는지를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정답률로 반응한다는 거 보면 정말 아직은 2학년이라서 사회문화를 진지하게 그리고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를 못했나 봅니다.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3단원까지만 낸 겁니다. 자료분석 문제는 4, 5, 6단원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문화가 이런 과목이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놓고 그냥 3단원까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거나 뭐 혹은 그냥 혼자 공부했거나 3단원까지의 성과물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야, 사회문화는 이렇게 다 읽고 푸는 문제로만 구성되구나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학력평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다음 학력평가는 9월일 거고요. 9월 지나면 또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을 치른 이후에 11월달 가서 한번더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진도가 계속 뒤로 진행이 되고 하면 아, 자료분석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요,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사회문화를 계속 선택을 해요. 사회문화 해보고 나서 이 정도 시험을 놓고 야 정말 어려운 과목이다 바꿔야지 하는 친구들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범위에서 20문제 내는 거랑 3단원까지에서 20문제 내는 거랑은 좀 급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정말 자료분석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하면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요, 한 시험에서 전범위일 때 특히나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선 자료분석 문제가 세 문제까지 가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의 시험지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사회문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비율적으로. 근데 사회문화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총평해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는 혹은 조언을 하는 거냐면, 사회문화가 양이 적고 내용이 쉽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강의를 통해서 사회문화가 어떤 과목인지를 좀 깨닫고요. 또 하나는요, 앞으로 사회문화 공부를 최적이라는 사람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한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중요도를 가질 거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디를 더 공부하고 어디는 좀 읽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그쳐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활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고, 그리고 또 국영수도 필요 없이 그냥 사회문화만 공부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만한 깊이 있는 그런 지식들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린 수험 적합성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더욱더 강하게, 별로 안 나오는 건 아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더 중요한 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등급컷과 여기 나와 있는 정답률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많이 틀린 문제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유가 있겠지. 아, 뭐 이거 애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진 않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도 한번은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 등급컷은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급컷 44, 뭐 2등급 39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3학년들한테 풀렸다 그러면 등급컷은 그냥 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점 받는 친구들이 워낙 많을 거니까 50점 받아도 그냥 뭐 만점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틀리면 그냥 2등급, 3등급 떨어지는.
이런 수준까지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만 봐도 아니냐? 아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3학년 올라가서 기출문제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가 될 거거든요. 좀더 진지하게 공부해 줄 것, 그리고 또 나가서 성실하게 해줄것 강조를 하면서 매 문항마다 정답률과 그리고 출제에 근거가 된 단원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틀린 게 있다면 그냥 그 단원을 통째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체로 와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서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2학년 시험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미 대륙에 주로 서식하는 이게 뭡니까? 흰 정수리 몇 새? 뭔지 모르겠죠? 그냥 새라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새가 북미 대륙에 주로 서식한대요. 이건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거기서 무슨 이 새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냥 이건 자연계일이죠, 자연계일. 두 번째, 낮에는 먹이를 찾고 밤에는 비행을 한대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디귿은 군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드디어 디귿부터 인간계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인간계라고 적는 건 아니고 사회문화현상.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제기. 이것도 일부에서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됐죠? 가치함축적이다. 이건 사회문화현상을 수식하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자연현상을 수식하려면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자연현상이니까 틀렸죠. 특수성이란 말을 쓰려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건 사회문화현상이고요. 자연현상은 보편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에 원뜻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냥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개연성. 대체로 그러하다란 뜻입니다. 개연성과 비교되는 말이 필연성이거든요. 필연성은 반드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개연성은 대체로 그러하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100%로 확실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이라고 표현하죠. 다섯 번째. 이제 여기서 함정인데,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이미 몇 차례 써먹었던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 생소해서 틀린 친구들은 기출문제 작업을 이제부터 계속 해나가겠다. 특히나 고3 올라가서라도 사회문화를 공부하겠다. 수능에 응시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고민해보세요. 자연현상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자연과학이고요. 사회문화 현상도 과학적 탐구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회과학이란 말도 있나요? 이러던 친구가 대학 갈땐 사회과학 대학에 가는 거예요. 사과대가 있잖아요. 사과대. 사과대. 아, 그렇구나. 사회과학 대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탐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험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에게 무슨 뭐 어떤 뭐 주사를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건 뒤에 한번 또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5번 틀렸다는 거죠. 1번의 정답은 3번. 두 번째. 이건 잘 푸네요, 또. 10명 중에 한 8명이 맞히니까. 관점이에요.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한 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이에 저항한다. 하나의 관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경우 공권력은 법의 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기능. 이건 갈등론이죠.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구 편에 서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요새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야,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이고 이 법을 지켜나감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과 조화로움이 유지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야, 이 법은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기득권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기득권이고 그리고 또그 법에서 이익받는 사람도 기득권이니까 오히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이법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갈등론이죠.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이건 주장이니까. 주장이 다른 이유는 입장에 따라 혹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위법 행위로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 이 경우 공권력은 위법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론이죠. 설마 여러분 이게 기능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기능론입니까? 그럼 이것도 기능론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도대체 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의 관점이 다른 거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공권력이 도대체 뭐냐?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려는 위법 행위자를 뭐 처단하고 처벌하고 그러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 안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기능론이죠.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게 기능론이고요. 니은 주관적 상황 정의,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미시적 관점이 따로 있죠. 여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갈등이 사회 변동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오히려 갈등론이니까 3번 틀렸고. 네 번째,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이게 바로 기능론이니까 정답 4번.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거시적 관점은 둘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라고 말을 할수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고요. 참 신기한 게 여기 나오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잘 푸는 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완벽한 독해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가와 나의 주장이 뭔가 배치되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도 뭔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구니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바구니 두 개인데 이 공이 여기에 왜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 담긴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둔다 그러면 흰돌 검은돌을 그냥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흰돌인지 검은돌인지 애매해지는 것이 3학년 올라가면 문제 나와요. 그게 바로 출제자의 능력이거든요. 흰돌인지 검은돌인지 알려주고 야 이거 흰돌은 흰돌대로 검은돌은 검은돌대로 다 담아봐. 이걸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게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흰돌인가? 검은돌인가? 혹은 흰돌인 줄 알고 담았는데 알고 보니 검은돌. 채점할 때 보니 검은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췄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그럴 리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하는 건 선생님이라서 조언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 야, 내 강의 듣고 모든 거다풀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강의를 듣고 문제는 맞췄지만 온전히 너의 실력이 맞아? 이렇게 걱정스러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3번. 배우가 꿈이었던 갑은 부모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였지만 전공 공부보다 연극 동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이었고 대학 연극제에 참여하여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성과가 있었던 거죠. 졸업 후 생계를 위해 회사원이 된 갑은 배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극단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실 사례죠, 현실 사례. 선생님, 이런 게 진짜 있나요? 뭐 가끔씩 인터넷 들여다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소개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최근에 본게좀더 공감이 됐던 게 선생님이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그 사람이 선생님과 동갑인데 멀쩡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나서 뭐 하냐? 음반 작업을 해요. 음반 작업.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음악이 좋았는데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일반 대학을 나와서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나와서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그냥 취미로만 음악 활동을 하다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진짜 그때 못하겠다 해서 그냥 그만둡니다. 요새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아유 진짜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비판만 하진 않고요. 그 기사가 나오니까 밑에 막 댓글이 달리면서 응원의 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만약에 이제 강의 그만두고 나도 이제 음악 해보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박수를 쳐주고 싶긴 한데 애매하죠. 아니 어디 가세요? 지금 강의하셔야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뜻한 바가 있어서 강의를 그만두고 음악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자 선생님 왜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민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역할 갈등입니까? 역할 갈등이려면 뭐 예를 들어
회사원으로선 이래야 되는데, 뭐 집안의 뭐 가장으로선 저래야 되고, 뭐 혹은 뭐 누군가의 남편으로선 이래야 되고, 누군가의 자식으로선 이래야 되고, 이런 정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이 사례를 딱 바꾸면요. 여러분의 사례로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학년이면 이제 막 고민하겠죠. 문과, 이과 정도는 결정이 났고,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문과로서 갈수 있는 곳이 또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철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사회과학이나 뭐 법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또 뜻한 바가 있어서 대학원 진학하면서 교육학, 그러니까 선생님이 될 자격을 갖춰보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도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랬으니까. 원래 선생님은 철학과 가려고 했거든요, 철학과. 근데 선생님 아버지께서, 야, 철학과 가면 너 여름에 가죽 점퍼 입고 다니고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께서 진짜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 철학과에 가면 굶어 죽기 딱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름 타협을 해서 철학과의 진로를 좀 바꿨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일 때좀더 고민을 해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3번 문제 해설하는데 뭐 이건 뭐 1분도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를 계기로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안 한다고 또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또 책임질 만한 나이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설마 부모가 귀속지위라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부모. 남자, 여자는 귀속지위일 수 있어요. 아들, 딸은 귀속지위일 수 있죠. 근데 부모라고 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건 성취지위입니다. 두 번째, 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기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 맞는데, 디귿은 뭐예요? 연극 동아리는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하진 않죠. 세 번째, 리을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정답.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신인 배우상까지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만약에 이걸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쓰면 그대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음. 지금 이 극단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극단은 아직 갑이 소속된 집단이 아니죠. 내 집단이 되기 위해선 소속이라도 돼 있고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소속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내 집단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 4번 문제. 탐구 태도예요. 그러니까 탐구 태도도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면요. 탐구 태도에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또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이런 네 가지를 놓고 고민할 준비를 하시고 연구자는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라는 게 바로 객관적이란 뜻이죠. 관찰하고 조사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즉 주관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태도인데, 1번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자. 이걸 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부르지만 좀 폭넓게 설명하면 1번도 성찰적 태도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돌이켜 보는 거죠. 계속 자기 연구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성찰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반성적 고찰.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나? 내 연구 활동이 제대로 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잘 하고 있는 건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에는 거기는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성찰적 태도니까 1번과 3번도 보세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것도 성찰적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제3자의 시각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워서 그냥 정답률이 78%인 거죠. 답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어떤 태도인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이거 성찰적 태도라고 했고.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자. 이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상대주의적 태도. 다섯 번째,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이건 개방적 태도, 열린 태도라는 뜻입니다. 열린 태도가 아닌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볼래요?
선생님도 참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나만 맞다 이거죠.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나만 맞으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는 틀린 거니까. 이런 태도는 곤란하죠. 언제든지 내 주장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간의 오류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래, 너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이거고요. 닫혀있는 태도는 곤란하죠. 닫힌 사람들의 태도가 독불장군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한자 찾아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을 못한다. 진짜 이런 뜻이에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장군을 합니까? 자기 밑에 무슨 복종할 사람이 있어야 장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이라고 하는 건 혼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죠. 자기의 가치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는 개방적 태도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 태도가 돼버리죠. 닫힌 태도. 그러니까 이거 좋은 얘기인데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정답은 바로 2번이고요. 5번.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것도 모를 때는 모르는 건데 딱 알게 되면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안될 때는 흐릿하고 다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선명해지길 기대합니다. 선명해지기.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주로 이용하는 자료의 성격과 분석 방법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A는 수량적 형태. 이미 요 량자가 나왔어요. 수량. 계량화한다. 통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A가 양적 연구가 되고요. 정량적 자료라는 말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걸 정량적 자료라고 합니다. B는 인터뷰, 문서, 편지 등과 같이 정성적 자료. 원래 이런 말도 연구자들은 정말 많이 쓰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꼭 필수 개념으로 가져가진 않고요. 그냥 정성적 자료는 뭐냐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뷰 자료. 누군가 말로 쭉 합니다. 문서 마찬가지. 편지. 글로 쭉 적죠. 이걸 그냥 숫자로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러면 정량적 자료가 돼요. 편지를 보낸 횟수,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시간, 이건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한 시간이 뭐 3시간짜리가 있고, 뭐 1시간짜리가 있고. 그, 요런 것들은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인터뷰 내용은 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것, 이건 질적 연구죠. 그게 바로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질적 연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법론적 이원론. 과학의 방법은 두 가지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양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즉,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이게 바로 답이죠. 그게 바로 질적 연구의 특징이니까요. A와 달리 B는 경험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틀린 이유가, 자, 보세요. A와 B 모두 경험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다시 한번 볼래요, 여러분? 1번에 5번 선지. 1번 문제 5번 선지.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 현상이든 모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자연현상의 방법도 경험적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회과학도 경험적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랑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했다는 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경험적 자료죠.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는 우리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경험적 자료지. 반대로 말하면요. 경험적이지 않은 게 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적이지 않은 건 경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게를 가질 거고요. 그 질량과 더불어서 부피를 가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측정이 안 되죠. 내세가 존재합니까? 내세. 우리가 죽으면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건가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신념이자 믿음이지. 이걸 증명하겠다고 하지 않죠. 그것도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없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했다면 사후 세계에 있는 사람과 뭐 소통했다든지. 아니, 죽은 사람이랑 인터뷰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네 번째. 결과의 재생 가능성. 이건 양적 연구가 더욱더 높지요. 그러니까 낮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양적 연구에서 하는 게,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하게 되면 이걸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설명과 예측에 유리한 게 양적 연구니까
그 연구 결과가 재생,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B보다 A가 더큰 거예요. 다섯 번째. A, B 모두 가설을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이건 양적 연구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A, B 모두라고 쓰인 5번 틀렸습니다. 5번의 정답 2번. 자, 그다음 6번인데. 시민연대가 나오고요. 대학교 나옵니다. 기업이 나오고 영화 사랑회. 그런데 중요한 건이 별별 영화 사랑회는 이 기업 내의 동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문제를 예측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고요. 가족이 나오죠. 바로 갈까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공식 조직. 시민연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맞는데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친목 집단이어야 돼요. 두 번째, 니은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1차 집단. 설마 대학교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1차 집단. 요 앞에 있는 수식어가 공동사회란 얘기고 1차 집단. 그러니까 2번이 어느 데는 가능한 거냐면 가족이면 맞는 말이 돼요. 그런데 대학교는 이익사회이자 2차 집단이다. 세 번째, 디귿은 비공식적 통제를 위주로 하는 2차 집단이다. 기업이잖아요. 회사. 회사가 2차 집단은 맞는데 비공식적 통제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 혹은 뭐 보상 혹은 제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비공식적 통제가 된다는 건 여러분의 가족 혹은 뭐 또래 집단 이럴 때를 수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공동의 관심사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이다. 리을. 그럼요, 이거. 이게 바로 뭘까요? 공동의 관심사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죠. 이 기업 내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거. 4번 정답이고요. 5번. 가족은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 이익사회. 틀렸죠? 가족은 공동사회니까. 6번의 정답은 4번인데. 많이 맞췄네요. 다음 7번 문제. 문화 이해의 태도입니다. 셋중 하나 고르는 건데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아니요라고 한게 우열이라는 건 없다. 평가 내리려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러면 두 개가 남아요.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 남는데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 비하할 수 있냐? 비하. 낮춰서 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사대주의가 되죠. A는 타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 데 유리할 리가 없죠. 왜? 자기네만 우수하고 남의 것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 교류할 때 마찰과 어떤 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B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그건 오히려 상대주의적 태도. 사대주의는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이 하는 건 그냥 좋은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상당히 낙후되고, 뭐또뭐 이제 저들이 하는 건다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그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건 우리 거고 저들 건 저들 거니까.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게 우수하고 남의 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것만 순수하다. 이게 바로 국수주의예요. 우리나라 것만 순수하다. 이게 국수주의가 되고 어느 순간 야, 저들의 낙후된 걸 우리 것으로 바꿔버려라. 바꿔버려라. 이렇게 되는 건 문화제국주의. 저들의 주권마저 빼앗아서 우리 걸 이식하려는 태도가 돼요. 그건 바로 A입니다.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네 번째.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오히려 이런 정도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자문화중심주의죠. 우리 게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 자기네 걸 포기하진 않을 거니까. 다섯 번째. 가해는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 그렇죠. 이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상대주의적 태도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대로 잘 들어봤습니다. 정답 바로 5번이 되죠. A와 B를 한꺼번에 절대주의라고도 부르면서 이렇게 비교를 시켰으면 돼요. 됐나요? 다음 8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쓰이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의 모형은 상당히 평이한 거고요. 3학년들한테 이 문제 똑같이 내면 그냥 다 맞힐 겁니다. 왜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거거든요, 3학년들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풀었다고 해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풀었다고 해서 와, 뭐 실험법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됐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갑은 학생 중심 수업이 중고등학생의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옛날에 막 논문 준비할 때 그 당시가 떠오릅니다. 진짜 이게 그 대학원생 뭐 혹은 이제 사범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강의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걸 선생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죠. 혹은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을 가진 A반과 B반이 있는데 A반에 들어갈 땐 이렇게 한번 해보고 B반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A의 방식을 해본 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실험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건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게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결국 요게 X값, 독립 변수가 되고 이쪽은 Y값,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독립 변수이다라고 쓰인 1번 틀렸고요. 땡땡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A, B 그룹으로 나누고 사전 조사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를 수치화해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적 연구가 맞죠? 양적 연구가 맞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전 조사가 뭐고 사후 조사가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과 B 그룹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뭘 측정하고 있냐면 흥미도와 참여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왜 이걸 측정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학습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 중심 수업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학습 태도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학습 태도? 아니 무슨 뭐 온도계나 습도계처럼 학생 뭐 이렇게 입 아해봐 해서 아 이거 끼운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뭐한 30초 지난다 보니까 학습 태도가 5점인데? 이 사람은 3점인데? 이런 건 없어요. 만약 이런 게 개발된다면 기가 막힌 거죠. 개발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학습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개발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학습 태도를 측정하지? 그래서 개발된 게 뭐냐? 흥미도와 참여도라는 걸 개발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흥미도와 참여도는 또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니, 이걸 측정하기 위한 또 다양한 지표를 만드는 게 우리 연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문을 돌릴 수 있죠. 흥미를 느끼는 정도를 만약에 5점 만점에 네가 얼마나 흥미 느끼냐? 5점부터 1점까지 중에 표시를 해봐라. 정말 재밌다. 흥미 있다. 그러면 5점. 재미 하나도 없고 흥미 하나도 없다. 그러면 1점. 또는 뭐 0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흥미도, 참여도, 학습태도. 특히나 흥미도, 참여도에서 말하는 건이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도. 이게 온도, 습도 할때 하는 거랑 똑같은 도자겠죠. 정도 할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하다, 약하다, 크다, 작다를 구분할 수 있는 수치화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흥미도와 참여도를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해보고, 취해본 이후에도 해보는 거죠. 사후조사. 그러니까 이 사후조사와 사전조사에서 조사하는 건 흥미도와 참여도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걸 100점 만점이라고 할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A 집단과 B 집단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 동안 A 그룹은 학생 중심 수업을 한 거고요. 여기는요, 그러지 않고 기존의 교사 중심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중심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선생님이 판서하고 뭐빔 프로젝터 보여주면서 뭐 그냥 빔 프로젝터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빔 프로젝터로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냥 강의를 해온 거고 이쪽은 이런 거예요. 토론식 수업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뭔가 끊임없이 해보도록 시키는 거.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학생한테 설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슨 설명을 해. 쉽지만 선생님은 옆에서 계속 잡아주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가 그 개념을 준비하기도 하고 설명하다가 자기가 좀 뭔가 막히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 설명을 다른 친구한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성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사전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본 갑은 이 수업이
저 수업 방식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예를 들어, 다시 측정해 보니까 여기는 뭐 80점까지 올라갔고요. 여기는 뭐 뜨뜻미지근해요. 한 62점이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와. 요걸 해보기 전에는 비슷했는데, 해본 뒤에 압도적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이 교사 중심 수업 방식보다 흥미도와 참여도 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됐습니까?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라고요? 학생 중심 수업이 독립변수죠. 이게 X죠. X를 여기에 처치했죠? 여긴 처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X, 학생 중심 수업을 해본 A 집단은 실험 집단 되고요. 이걸 하지 않은 쪽은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전 조사하면서 혹은 사후 조사하면서 조사한 건 바로 Y 값입니다. 학습 태도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여 측정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사전 조사할 때 여기 측정된 거, 사후 조사로 측정된 건 전부 다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거니까 앞에 있는 것도 1차 자료, 뒤에 있는 것도 1차 자료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이 아리송한 게, 아니 1차, 2차, 1차, 2차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요게 1차 시도, 2차 시도 이런 뜻이 아니고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거. 그러니까 얘는 1차고 얘는 2차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걸 1차 자료라고 부르고요. 2차 자료는 남이 수집한 걸 자기가 참고할 때 2차 자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통해서 흥미도와 참여도를 조사한 것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거고 뒤에 나오는 사후 조사한 것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거니까 둘 모두 1차 자료. 그러니까 보세요. 니은도 1차 자료, 비읍도 1차 자료. 디귿은 기억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정답. 리을은 실험 집단, 미음은 통제 집단. 틀렸죠? 자, 이제 5번만 고민하시면 되죠. 시옷. 학생 중심 수업이 교사 중심 수업에 비해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반화하겠습니까? 이미 여기서는 중고등 학생들의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을 놓고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는데 그것도 땡땡 고등학교 딱한 학교에 그것도 2학년 학생들만 뽑아놓고 한건이 결과를 전체 중고등학생에게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죠. 이러면 어떤 비판을 받게요? 야, 땡땡 고등학교 그것도 2학년 A, B만 놓고 한거 가지고 일반화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야, 한 학교에 2학년 조사해놓고 이게 전체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도 해보고, 또 다른 학교 가서도 해보고, 다른 지역 가서도 해보고, 고등학교만 하지 말고 중학교도 해보고, 이래야만 되죠.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 일탈 이론이죠.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 갑.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 머튼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아노미 개념입니다. 아노미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가가 필요하다. 어떤 잘못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되면 그도 스스로를 규정대로 받아들여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낙인 찍히는 거죠. 쟤는 나쁜 애야. 쟤 범죄자야. 비행 청소년이야. 문제아야. 이렇게 하면 그도 이젠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젠 낙인 찍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범죄자야. 나는 문제아야. 이렇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이 필요하다. 여긴 낙인 이론이죠. 바로 갈까요? 갑의 이론은 일탈 행동을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배운 것이다. 이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또 다른 이론이 있죠. 나쁜 친구들한테 배웠다고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나쁜 친구들한테 배웠다는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달성하고 싶어하는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혹은 그런 수단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고 싶죠. 좋은 학교 가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고 싶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 성적을 높이 받고 싶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커닝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자신이 없으니까 막 절도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이것과 사뭇 다른 접근입니다. 두 번째.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왜? 나쁜 짓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딱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야, 저건 나쁜 짓이야. 쟤는 나쁜 애야. 해버리니까 걔가 진짜 나쁜 애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낙인 이론이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각과 을 이론 모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도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3번 선지가 맞으려면 갑은 포함하지 않고 을만 포함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나쁜 짓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게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한 처벌 기준의 강화. 아니,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처벌 기준만 강화한다고 그게 해결된다고 보진 않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줘야 돼요. 아, 너돈 벌고 싶구나. 근데 돈벌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러면 돈벌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는 것을 확대하자. 이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처방이에요. 진단과 처방입니다. 진단과 처방. 얘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군. 이렇게 진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세요. 이건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나에 들어가지 않고요. 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낙인을 신중하게 찍을 것. 그냥 잘하는 청소년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범죄자로 규정지지 말 것. 9번의 정답은 2번. 자, 10번. 문화적 변의 결과인데, 셋중 하나입니다. 공존, 동화, 융합.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성격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예, 그러면 이쪽은 문화 융합. 기존의 문화 요소가 유입된 문화 요소에 의해 대체되었는가? 그래서 사라졌나? 예, 그랬으니까 A는 동화된 거죠. 자기들이 해오던 게 있는데, 다른 사회에서 문화가 들어오니까 자기네 거 버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B는 공존이 남았습니다. 공존. 나이지리아의 학교에서 영어와 개별 부족의 고유 언어를 함께 사용. 함께 사용하는 건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A가 아니라 B. 두 번째.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고유 종교가 사라지고 서양의 종교가 보편화되었다. 고유 종교 사라지고 서양 종교로 대체된 거니까 이쪽은 동화된 거죠. A고요. 세 번째. C의 사례로 한국에서 고유의 온돌과 서구의 침대가 결합된 돌침대. 그뭐 특정한 상표가 막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 별표 다섯 개. 돌침대도 별표가 다섯 개인데. 하물며 선생님의 강의가. 그 어느 순간 막 별표에 집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이 돌침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온돌이었고 서양은 침대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침대 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지금도 어딘가엔 온돌이 있고 지금도 뭐 침대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공존하는 건데 하나의 침대, 온돌의 요소와 서양식 침대 요소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없던, 그래요. 돌침대는 그전에 없던 거죠. 그전에 없던 거. 그전에 없던 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원래의 온돌 원리와 그리고 서양의 침대가 융합된 거죠. 융합된 거. 퓨전이니까. 이거 퓨전 침대 아닙니까? 3번 정답. 4번. A는 B와 달리 강제적 문화적 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럴 리가요. 무슨 말이냐면 동화가 되는 건 강제적 문화적 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네 걸 버리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럴 리가요. 공존하는 것도 우리 사회 일부는 자기네 거 지키고 일부는 다른 나라 거 받아들이면서 공존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 융합도요. 그냥 서양 침대 들어온 걸 서양 침대로 싹 바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온도를 그 안에 접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B는 C와 달리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5번 틀려서 10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고요. 많이 맞췄네요. 다음은 11번.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셋중 하나죠.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면
거시적 관점이 예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미시적 관점만 아니오로 빠지겠죠. 이셋 중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C.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이 특정 집단의 필요에 의해 합의된 것이라 보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해요.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특정 집단만 합의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가치관만 교육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A겠죠. 얘니까. 여기가 갈등론 들어가면 이쪽은 기능론이 자연스럽겠네요. 1번. 사회화가 가지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에요. 1번 틀렸고. 두 번째. 사회화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정당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갈등론이죠.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지는 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교육을 통해서 정당화돼버린다라고 주장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세 번째, 사회화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 요게 교육을 좀 아기자기하게 보는 거예요. 뭐 아기자기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시적 관점이 교육을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과 조화의 유지에 혹은 기여하는가, 유지 존속에 기여하는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또는 어떤 불평등한 구조가 재생산되고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구조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릴 적에 교육, 초등학교 때 교육,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배우지만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뭐 인정받기도 하고 뭐 혹은 부모님께 인정받기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3번에 쓰여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회화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해서 칭찬받으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뭐 혹은 따끔한 꾸중이나 훈계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교육의 또 하나 기능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아 이건 좀 잘못된 거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뭐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뭐에 또이 적성에 맞는가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을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뭐 이름을 외울 건 아닙니다. 미드라는 사람이 있고, 혹은 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쿨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좀더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쿨리가 사회 집단 나눌 때, 어떻게 썼죠? 쿨리는 1차 집단, 2차 집단 나눌 때 그때 등장하는 쿨리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학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울 자아라는 개념도 만들고요. 뭐 혹은 중요한 타자, 일반화된 타자, 뭐 이런 개념들을 막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아관을 갖는 건 여러분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장점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것도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어차피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떨까? 이걸 전제로 하고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미시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거울 자아 이론이고요. 중요한 타자, 일반화된 타자는 자기만 자기 혼자 생각한다고 자아관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형제 자매, 요 정도 혹은 친구들 이 정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였지만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그냥 부모님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고등학교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나가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남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3번이고요. 앞으로라도 여러분 공부하다가 거울자, 중요한 타자, 일반화된 타자 이런 얘기 나오면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묶어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더 추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번째, 사회화를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 이건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 배워서 자기 것이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존속되는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을 배운 친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친구는 남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있다면 그걸 잘 지켜나가겠죠.
각종 규칙들도 잘 지켜나가겠죠. 그러면서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겠죠. 그게 바로 기능론. 5번.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자율성과 능동성을 부정한다. 오히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선 이걸 강조하니까 미시적 관점. 1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고요. 다음 12번. 야, 이게 정말 많이 틀린 문제인데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일단 문화 이해의 관점은 개념이 세 가지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그런데 이세 가지가 문화를 연구하는 혹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문화를 이해하려면요. 세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듣다 보면 다 좋은 말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말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이 제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딱 고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명하게. 읽어보죠. 아,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서양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화는 모두 자연을 소재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갑자기 풍경화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정확히 딱 여러분 나이 때,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미술 시간에,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미술 시간에 풍경화를 그리라는 거예요, 풍경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온 그 제주도의 그 고등학교는, 뭐 선생님의 고등학교 후배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문화 하게 되면. 뭐 어디라고 딱 지명을 밝히면, 어? 우리 학교 선배님이셨어? 이럴 것 같아서. 아,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특정 학교 편을 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학교가 학교 바로 뒤에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 봉우리 넘어서면 바로 바다거든요. 바로 바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뭐, 쉬는 시간에 그냥 잠깐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닌데, 뭐, 나중에 뭐 친구들과 함께 뭐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 봉우리 넘어서면 진짜 이 제주도의 막그 기암절벽과 더불어서 어쨌거나 그 태평양 아닙니까? 태평양 바다가 쫙. 그러니까 풍경화 그리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쪽으로 가요. 간 다음에 이제 막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그런데 도저히 막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귀찮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라고 해서 뭘 그렸냐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를 그렸습니다. 변기를 그려가지고 제출했어요. 바로 부른 거죠. 최적 나와. 왜? 그러니까 직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미술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는지 직감하죠. 나갔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린 그 스케치북을 던지면서 이게 풍경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당돌하게 여쭤봤던 겁니다. 은사님께. 그럼 풍경이 뭔데요? 풍경. 풍경이 뭐예요? 풍경.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풍경은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자연. 아, 그때 뭔가 다 느껴서요. 그냥 아무거나 다 배경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풍경은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자연. 이 변기가 자연이? 변기가 자연이냐? 아,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풍경화를 그린다. 동양의 산수화를 그린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요. 접근 방식. 그냥 자연을 소재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표현 기법은 서로 다르다. 서양의 풍경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비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동양의 산수화는 있는 그대로 그린다기보다는요. 의미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건더 부각시키는 게 있고 어떤 건 있지만 안 그리는 경우도 있고 여백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풍경화 그리는 것도 산수화 그리는 것도 동양과 서양의 전부 다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인데 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죠. 그래요. 풍경화와 산수화는 자연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이지만 이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건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건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체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보편성, 이게 공통점이고 특수성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공통점, 차이점 밝혀나가는 거니까 동그라미 체크를 하셔야 되죠. 타 문화를 거울 삼아 자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 우리도 동양이니까 동양에서 산수화 그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산수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서양의 풍경화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문화를 거울 삼아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서 여행을 해보면, 우린 이러지 않는데? 우린 이런 음식 안 먹는데? 우린 이런 문화가 없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문화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네 번째.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이건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할 거예요. 그네 번째 걸 고르고 싶었나 봅니다. 이것도 맞아 보이니까. 그런데 개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이고, 비교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답이 갑. 1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주의하시고요. 13번으로 가면 자료 수집 방법 A부터 C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면대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쪽은 심층 면접법. 두 번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한다. 그러니까 써 있죠. 참여 관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네? 참여 관찰법.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후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자료 수집하는 게 실험법이죠. 우리 그 전에 문제 풀었죠. 학생 중심 수업이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즉 A 집단엔 해보고 B 집단엔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한 것과 사후 조사한 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러니까 학생 중심 수업이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게 실험법인데요. A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만나서 몇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때 당연히 시공간 제약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B는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정답.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거니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료의 실제성, 실제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오히려 영어가 편할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이거 확보에 유리하죠. 세 번째, C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합니까?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건이 둘,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이쪽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죠. 네 번째, A는 B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을 조사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죠. 면접은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대화가 안 돼도 지켜볼 수는 있으니까. 다섯 번째,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게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에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왜냐면 면접법, 선생님 면접법이 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선생님이 듣고 적는 거니까. 한번 필터링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또, 참여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활한 걸 선생님이 지켜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그냥 A 집단, B 집단 딱 비교해보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만 딱 측정하면 되죠. 13번의 정답 2번이고요. 다음 14번.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은 다섯 가지를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가르칩니다.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축적성, 변동성. 여기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은 화려하게 상여를 꾸미고 전통악기로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축제처럼 장례식을 치른다. 발리 갔는데 막 축제처럼 뭔가 막, 뭐야? 무슨 축제야? 사람이 죽었어. 이게 뭐야? 왜 죽었는데 무슨 뭐 축제처럼 해? 이건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조상님들의 요 장례식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장례식이 뭐 전통 장례식의 모습과 좀 많이 이제 변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면이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것. 그리스 사람들은 동전이 들어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어. 새해 아침에 뜨거운 커피와 함께 동전을 숨겨놓은 진한 달걀 맛의 케이크를 먹는다. 만약 우리가 새해 아침에 그리스 사람들 이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고 칩시다. 막 먹다 갑자기, 뭐야? 이건 동전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이런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발리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계속 공유해 왔기 때문에
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서로 다른 문화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우리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러네?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상호작용의 바탕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리에서 원활하게 살아가려면 장례식을 축제처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발리 사람들조차 이제 어색하게 생각할 거니까. 그리스에선, 아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라. 그게 무슨 말인데? 로마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가서 행동을 해라. 왜? 그러지 않으면 원활한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틀린 이유는, 이게 공유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말 바꾸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회문화의 실력입니다. 공유, 함께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 전승된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풍부해진다, 다양해진다, 발전한다, 진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축적성이고요. 문화가 쌓인다는 뜻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건 변동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 15번. 사회 조직의 유형인데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상대적 비교죠. 업무 수행이 표준화된 정도는 A가 B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입니다. 그럼 결국 가는요? B가 A보단 큰 거고요. 나는요? 여기가 관료제죠. 이쪽이 탈관료제죠. 그러니까 나와 다 모두 여기 두 개에 들어갈 것은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단 큰걸 고르면 돼요. 업적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건 뭐예요? 탈관료제입니다. 업적, 성과, 능력에 따른 보상. 그런데 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죠. 연공 서열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5년 근무한 사람보다 10년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비록 성과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요, 5년 근무한 사람이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성과가 높다면. B는 A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이것도 잘못 고르면 그대로 틀릴 수 있는데, B는 A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둘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관료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집단이 효율성을 포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들 생각으론 관료제가 효율적이라서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것에 역기능, 관료제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 관료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린 탈관료제를 운영해서 효율성을 키워보자. 그러는 거니까 그쪽도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해는 위계서열화가 적절합니까? 위계서열화는 오히려 관료제가 더 크니까 3번 땡. 나에 들어갈 거.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도. 아, 그러네요. 집중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누군가한테 쏠려 있는 것은 관료제가 더욱더 탈관료제보단 크니까 4번 정답. 5번. 조직 운영이 유연한 게 탈관료제고요. 경직되어 있는 게 관료제니까 5번 틀렸죠.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장입니다.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 여기도 많이 틀렸는데. 이것도 개념으로 푸는 건데요. 기술이 나와 있고 상징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비물질 문화의 요소인가? 기술은 물질 문화예요. 비물질 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틀려요. 그런데 상징은 비물질 문화가 맞아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에서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틀린 친구들은. 야, 기술도 비물질 문화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에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첨단 기술. 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은 물질 문화입니까? 비물질 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마트폰에 밑줄 긋고 물질 문화냐, 비물질 문화냐 물어보면 여기선 여러분 안 헷갈린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스마트폰은 물질 문화죠.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라고요. 기술과 그 상품 혹은 도구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기술은 곧 자동차예요. 컴퓨터 기술은 곧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첨단 기술, 그러면 그게 스마트폰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물질 문화. 상징은요, 그래요. 상징은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부여하는 게 바로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상징 체계에 뭐가 들어가 있냐?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어는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그렇죠. 언어는 비물질이죠. 이렇게 좀 바꿔서 정리하면 상당히 큰 도움 될 거고요. 문화지체 사례가 맞냐? 따져보면 되겠죠.
편리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뭔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수 있고, 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SNS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디서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차가 이렇게 멍정해요. 뭐술 취한 차인가? 뭐이 대낮에 누가 술 취해 있지? 이게 아니라 옆으로 딱 지나가다 옆에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운전해요. 위험천만합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고개를 부리듯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그리고 급하면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혹은 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선 얼마든지 할수 있죠. 앉아 있을 때는. 그런데요, 이게 막 섞여 있으면 별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 딱 놓고, 그리고 이어폰으로 뭐 음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큰 소리로 두 귀를 막아두면 안전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분리시키세요. 걸을 땐 오히려 뭐 햇살이 좋다 그러면 그냥 햇살을 누리면서 걷기만 하세요. 이동할 땐 이동만 하시고. 선생님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 날까 봐.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이건 문화지체라고 할수 있죠.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 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오히려 이걸 쫓아가지 못해서 지체하는 겁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걸 못 쫓아가요. 문화지체 맞죠? 이거 설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법률입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 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법 공부를 했으니까 법 공부를 한게 예술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술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이것과 저것은 아주 다르죠. 그러면 법률은 뭐냐? 법률. 법이라고 한다면 이건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공통점입니다. 법률도 예술도 전부 다 비물질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것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쪽은 규범이기 때문에. 리을. 미음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화, 시민,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걸 수식하는 개념입니다. 문화적인 시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건 고급, 세련, 진보되었다, 뭔가 수준이 높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맞죠. 넓은 의미로 사용되려면 무슨 무슨 문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청소년 문화 이렇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다음 17번. 대중문화의 변화. 내가 바로 메이커스. 아, 이것도 참그 최근 그 신문 기사를 잘 발췌를 했네요. 진짜 그렇죠? 2017년. 영화도 책도 내 손으로. 세계적인 메이커스 바람이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던 대중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과 도서 출판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책한권 만들어주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책한 권만 만들어주는 출판사도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뭐 유명 작가가 쓴 책만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에세이를 쓰겠다. 심지어 내가 음반을 만들겠다.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커스의 바람,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과거에는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요. 작가가 만든 걸 소비자들이 읽고, 신문 기자가 쓴걸 사람들이 읽고, PD가 만든 걸 사람들이 또 보고, 영화 감독이 만든 걸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은 만드는 사람이 곧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잘안 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4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획일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다양한 책들, 다양한 음반, 다양한 영화가 나오는 거고요. 휴식과 오락 제공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도출할 수 없죠. 심지어 뭐 상업주의로 인해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정보예요, 여기서. 다섯 번째,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오히려 정보가 생산되는 채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자본이 정보를 장악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문과 수험생들은
좀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직업을 뭐로 삼을까? 어떤 직장에 취업할까도 하나의 목적이 될수 있지만, 그 직장,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평생 직업. 여러분도 작가가 될수 있고. 작가가 된다면 꼭큰 돈을 벌지 못해도 되는 거죠. 생계수단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도 개발하셔야 되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도 유지하셔야 되고, 그냥 깊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한 우물만 파는 것도 좋은데, 한 우물만 파기 전까지는 이게 내 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다방면에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해설 강의로는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학 가셔서도 같은 전공에 있는 친구들만 사귀지 말고요. 동아리 같은 활동도 많이 해서 다른 측면의 시각을 갖는다는 건 전공이 다르면 주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 신세계가 열릴걸요? 여러분이 같은 전공에 있는 친구들로만 학회를 구성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랑 동아리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 미술 전공한 친구, 체육 전공한 친구, 음악 전공한 친구, 혹은 뭐 이과 친구, 문과 친구 안에서도 뭐 철학 전공한 친구, 법 전공한 친구 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봐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못 보는 걸 여러분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설렙니까? 그래서 원래 공부가 즐거운 거거든요. 원래 공부는 항상 선생님의 또 개인적인 주장이었는데, 자 이것도 쉬운 문제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문화도 세계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증가하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기억.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은 심화되겠죠. 어떻게 이게 약화됩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분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무언가를 담당하고요. 다른 국가도 또그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뭔가를 담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서로 의존성이 심화되는 거죠. A국 없이 B국 없고 B국 없이 A국 없는. 니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겠죠. 그래요.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면 문화가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사회의 민족의 구성도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채로운 문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게 빛, 장점이고요. 걱정스러운 바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점점 닮아가져 버리는 강대국 문화를 중심으로 각국의 문화가 획일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미국의 문화를 볼수 있다.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순간 획일화되기 시작한다는 건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유행에, 비슷한 음악을 듣고, 또 비슷한 영화도 보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진다는 건좀 어찌 보면 서글퍼요. 사고방식이 비슷해진다는 건 그만큼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음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음악은 정말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도, 같은 음악만 하고 있으면 영 심심하죠. 얼마나 이게 즐거운 겁니까? 문화가 다양하다는 건 문화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라이프 스타일의 이야기가 바로 문화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건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보는 게 좋죠. 근데 다른 나라 갔는데도 똑같은 음식 먹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햄버거 먹고 다른 나라에서 햄버거 먹고 심지어 티벳 갔는데도 또 햄버거 먹고 그게 뭐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정답은 바로 5번 나왔고요. 다음 19번. 저는 A와 B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A는요,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쪽은 하위 문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반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하위 문화의 특성을 반문화도 가져요. 그런데 반문화의 특성이라고 해서 꼭 하위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시 한번. 하위 문화에는 세대 문화도 있고 지역 문화도 있고 반문화도 있기 때문에 반문화가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하위 문화의 특징을 반문화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반문화의 특징을 다른 하위 문화도 똑같이 갖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A는 전체 문화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죠. 그러니까 일부만 누리는 거죠. 니은, B는 사회 변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반문화, 카운터 컬처.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거니까 이 저항을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또 변동에도 기여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A는 B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는 게 하위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반문 봐도 상대적으로 규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국가에서 하위 문화인 게 B라는 나라에서는 전체 문화일 수도 있고 옛날에 반문화였던 게 지금은 또 전체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나 반문화는 이게 하위 문화다, 반문화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거죠. 리을 B는 A와 달리 해당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인다. 이것도 하위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들도 이런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반문화인 하위 문화도 그런데 기여를 하죠. 반문화의 대표적인 게 60년대 히피 문화인데. 히피 문화. 그러면 그 히피들은 히피 문화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결속력과 유대감, 소속감을 갖겠죠. 여러분들도 청소년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를 누리면 우린 기성세대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차별화하고 여러분들 청소년들끼리도 끈끈하게 연결되는 게 있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 준비된 마지막 문제 20번인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풀면 전혀 어렵지 않죠. 왜? 이것도 선명한 거니까. 둘중 하나니까.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므로 개인은 사회에 존재하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참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신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누군 죽고 누군 또 태어나고 누군 죽고 누군 또 태어나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 하나의 시스템, 메커니즘 이건 쭉 이어지는 거죠. 구성원은 바뀌어도.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집단을 더 크게 우선시하는 거죠. 나, 사회는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이게 바로 사회 계약설에 기초를 한 사회 명목론입니다. 2학년 수준에선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딱 정리를 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연 상태는 바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연권 보호가 매우 불안정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서로 계약을 맺고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게 바로 사회 계약설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국가를 만든 게 누굽니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우선입니까? 국가가 우선입니까?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건 국가는 개인들이 만든 그냥 이름 붙여진 것에 불구하고 국가는 수단일 뿐이고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건 개인들의 자유와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거니까 개인이 우선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1번.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라고 보는 건 명목론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이죠. 실제론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론은 구속성.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태어난 한 개인은 대한민국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국적인 가치관을 갖고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니까 그 대한민국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땐 실제론. 정답.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가구요. 네 번째. 사회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 무슨 말이냐면 명목론은 개인들이 모이면 그냥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이 같아요. 그 얘기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어요. 환원한다,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본다, 틀렸죠. 다섯 번째,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는 제도적인 접근하는 거고 나는 오히려 개인의 의식 변화. 왜? 여기는 집단 혹은 제도, 사회를 중시하는 거니까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변화. 이쪽은 개인들을 중시하는 거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인의 의식 개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20번의 정답은 2번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20문제를 쭉 해결을 해봤습니다. 원래 고민을 했어요. 짤막하기만 해서 그냥 뭐한 4, 50분만 진행을 할까. 그런데 오히려 고위 학력 평가 해설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명확합니다. 다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사회문화를 그냥 그저 쉽고 양이 적은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얕잡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사회문화에서 고득점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3단원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사회문화가 이런 과목이겠다라고 규정 짓고 4, 5, 6단원에서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 고득점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을 포함하여 어떤 선생님이든 명성을 얻는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수강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신뢰도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의 강의를 믿어봄직하다. 그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신뢰도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선생님의 강의를 어떤 채널로든 꼭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독학을 하든 하세요. 처음부터 사회문화를 쉽다고만 생각하고 혼자 준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딱 2학년 6월 달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3학년 가서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마음가짐이. 됐나요? 법과 정치에 이어서 이제 사회문화에서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름 두 글자를 아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광고하거나 홍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험생 커뮤니티가 됐든 뭐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교재들에도 선생님의 이름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전공자로서 그리고 또 수많은 제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책임지고 있는 그 선생님으로서, 말 그대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도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딱 보고, 선생님 저 사회문화 계속 해도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거나 상담하셔도 됩니다. 야, 너네 수강생 아니잖아. 가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됐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항상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파이팅!